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월달 되고 이제 첫 메이크업을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윈터님이 에스쁘아 모델이 되셨잖아요. 울먹 체리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에스쁘아에서 광고를 주셔가지고 와 진짜 이건 운명이다 하면서 그 메이크업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중이 분들이 겨쿨 메이크업도 되게 요청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겨쿨 분들을 위한 분위기 있는 울먹 체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요거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계속 썼었던 팔레트거든요.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윈터님이 에스쁘아 모델 되시고 요 팔레트랑 요 허쉬드 체리 조합으로 또 화보 촬영을 하셨는데 반응이 엄청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겠지만 한번 참고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 팔레트에 있는 이 색조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꿀팁들도 짜잘하게 많이 담아볼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생리가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애매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엄청나게 지금 부어있는 상태예요. 원래 제가 살이 빠졌거든요. 지금 48kg인데 얼굴이 너무 퉁퉁해가지고 메이크업으로 최대한 줄여가지고 살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기초를 해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눈썹 같은 부분 있죠? 코 옆이나? 이런 부분에 유분기를 아주 아주 가볍게만 이렇게 닦아내줄게요.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로션. 이게 엄청 가벼운데 엄청 촉촉한 타입의 로션이에요. 이거를 살짝 여기 외지 퍼프에 묻혀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살짝 가볍게 쓸어줄게요. 메이크업할 준비를 하면서 날아간 수분들도 조금 채워줄 수 있고 유분을 조금 이렇게 걷어가 주면서 수분은 좀 채워주는 느낌으로 피부 좀 보세요. 지금 다시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루틴 같은 거를 제가 지금 많이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되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 엄청 심하게 붉은기가 되게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도 조금 가라앉고 있고 거든요. 이거를 좀 가라앉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여행을 좀 자주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물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 요거를 제일 먼저 베이스 단계로 깔아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스인데 약간 내 피부빛을 피치빛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서 이 다음 단계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내 피부에 진짜 찰떡처럼 엄청 쫙쫙 밀착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딱 바르면 진짜 픽싱이 쫀쫀하게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씩 발라주는 게 좋아요. 에스쁘아는 진짜 베이스 장인이에요. 베이스 장인. 너무 과한 핑크빛이 아니고 피치빛, 약간 상아빛? 되게 내추럴한 컬러인데 또 이게 붉은기 같은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를 잘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한쪽씩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거를 해주면 아무래도 확실히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할 때도 되게 많이 애용을 하는 게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톤 보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발라주고 큰 잡티들만 좀 커버해주면 내추럴하고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이게 딱 피부톤이 너무 예뻐지는 컬러라서 목에 톤 다를 때 썼을 때도 되게 좋거든요. 톤업 크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다 간단하게 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피부 메이크업은 살짝 은은한 광채가 도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해줄 제품을 써줄 거예요. 이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뉴클래스 20호를 써줄 거거든요. 윈터님이 또 워낙에 좀 피부가 흰 편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메이크업 컵이 좀 체리체리한 느낌이라서 이 20호 컬러가 너무너무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20호를 써줄 건데 또 그 전에 요 기획 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한번 까볼게요. 같이 요 쿠션 본품이랑 리필팩이 들어있고요. 뉴클래스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딱 쪼꼬미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진짜 여행 갈 때 되게 꿀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쉬 에디션 퍼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퍼프 너무 귀엽죠?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쓰려고 가지고 온 건
거는 20호 기본이어가지고 퍼프는 기본 퍼프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퍼프는 이 기획 세트 안에만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이걸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이걸 바로 뜯어서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써줄게요. 너무 귀엽죠? 쿠션 발라주기 전에 붉은기들 한번 그냥 살짝씩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손 정도만 이렇게 눌러놔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쿠션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누를 때부터 약간 촘촘한 게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리뉴얼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쿠션보다 조금 더 균일하고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양 조절을 해가지고 볼 부분부터 얹어줄게요. 원래 여러분 글로우 쿠션 하면 진짜 커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글로우랑 커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느낌? 글로우는 무조건 약간 얇아야 되는데 글로우에서 커버가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무거워지면서 나중에도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곧 밀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비글로우 뉴클래스를 써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아니 이게 딱 바르자마자 이렇게 광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밀착이 되지라는 거였거든요. 글로우 쿠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써도 어? 내가 글로우를 좋아했었네? 하고 느끼실 만한 그런 쿠션이에요. 약간 속에서 올라오는 요런 고급진 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쿠션? 그리고 얘가 에스쁘아라서 그런지 밀착력이 진짜 뒤집어져,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우랑 커버는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얘 지금 보이시죠? 트러블 자국이 거의 다 커버가 됐거든요? 이게 아무리 제가 눌렀다고 해도 그린 컬러로 딱 봤을 때 피부톤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균일하게 딱 커버가 된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했던 부분. 코 옆부분 있죠? 요 부분에 보통 글로우한 쿠션 바르면 무조건 끼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탭핑하듯이 이렇게 딱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공이나 요철이 진짜 이렇게 싹 커버가 돼요. 요철 부각되는 거 진짜 1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발리죠? 글로우 쿠션을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깨보려고 시중에 있는 글로우 쿠션들을 진짜 많이 써봤어요. 근데 글로우 쿠션 중에서 얘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나는 강경 매트파이신 분들이 쓰셨을 때도 정말 이질감 없이 발리고 피부 표현을 그냥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예뻐 진짜 이 고급진 광채. 초보자분들이 쓰셨을 때도 딱히 막 기초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큰 잡티들 있죠? 잡티들을 조금 가려줄 건데 이 레뜰의 듀얼핏 컨실러 아이보리 컬러의 이 스팟 부분 이 부분으로 눌러줄 거예요. 이거는 1호고 얘가 좀 밝게 나온 편이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좀 내추럴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피부 진짜 많이 뒤집어졌는데 이걸로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피부 밀착력 좋은 이런 파데랑 쿠션 써주고 하면은 제가 피부 뒤집어진 거를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얘는 픽싱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픽싱 시켜주면 톤이 너무 둥둥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스팟 커버는 요 레뜨레가 짱인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해주고 조금 얼룩덜룩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덜어서 한 겹 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얹어줄게요. 볼 부분 위주로. 그리고 이제 요런 글로우한 쿠션을 썼으면 필수로 꼭 거쳐가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요 파우더 단계입니다. 파우더. 아무리 이렇게 예쁜 광채가 나도 좀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채가 좀 이렇게 살아있게 되면 내 얼굴이 커 보이고 좀 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눌러야 하는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요 파우더는 내 피부 톤은 그대로 냅두고 유분기 정도만 걷어가주는 투명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요런 파우더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피부 톤을 뽀송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납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파우더 있죠. 웨지 퍼프를 이용해서 좀 눌러주면 좀 더 화사한, 뽀용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진짜로 그냥 광채 정도만 걷어가주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가루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좀 뾰족하고 부드러운 요런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한번 착 털어주고 요 이마 외곽 부분 이 이마 중앙 부분은 냅두고 이 외곽 부분이랑 이 눈썹 윗부분 있죠? 눈썹 뼈가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눈썹 뼈 쪽에 광이 좀 살아있게 되면 내 이마가 조금 돌출돼 보이면서 이 눈썹 부분이 돌출돼 보이면서 인상이 좀 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면서 이 관자 부분까지 남은 양으로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주고 코 옆에 팔자 부분
여기는 저는 꼭 눌러줍니다. 코 옆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차이가 꽤 나지 않나요? 여기가 팔자 부분에 좀 볼륨이 있어 보이는 건 좋은데 저는 팔자 부분이 좀 광이 너무 나게 되면 이 얼굴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가 좀 기신 분들은 이 팔자 부분을 누르고 이 앞볼 부분의 광을 조금 살려야 약간 이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조금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어요.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걸 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좀 좁은 부위도 세세하게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여기를 다 누르면 안 되거든요. 여기 눌러주고 약간 이 밑에 삼각형 부분을 남겨주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또 눌러줘야 될 부분이 이 턱 밑에 부분. 근데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 이 경계. 이 입 밑에 턱. 여기. 여기를 하는 이유는 이쪽에 볼륨이 있게 되면 역시나 턱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 이 밑에 하관이 너무 잘 붙는 편이라서 입 옆에 사선으로 이 부분은 꼭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 파우더만으로도 쉐딩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선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서 광대 부분. 근데 이 광대 부분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광대가 조금 튀어나온 편이라서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건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좀 꺼져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꺼진 부분은 파우더를 꼭 안 하셔도 돼요.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고 싶다 하는 부분에만 파우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가볍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광채가 살아있으면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나올 부분은 나온 약간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됐어요. 파우더까지 해줬으면 일단 쉐이딩으로 윤곽을 잡고 들어가 줄 건데요. 오늘은 약간 윤곽을 진짜 또렷하게 잡을 거거든요. 턱부터 해줄 건데 이런 사선으로 된 단단한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찍어주듯이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요 옆턱이 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아래턱도 많이 쳐줄 거예요. 얼굴을 조금 짧고 갸름하게. 지금 이것만 했는데 얼굴이 엄청 짧고 갸름해진 것 같지 않아요? 내 얼굴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래턱을 먼저 이렇게 잡아놔줬으면 요 옆부분. 옆부분은 사실 이 머리카락으로 가릴 거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베이스를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광대를 조금 감싸서 이렇게 헤어라인도 베이스 하듯이.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코랑 턱 부분을 해줄 건데 일단 코를 해줄 때 여러분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좀 좁고 단단한 총알 브러쉬 같은 이런 둥근 느낌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얘가 되게 단단한데 끝에가 좀 동근 느낌의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진한 컬러로 먼저 음영을 잡아주고 연한 컬러로 풀어주는 좀 역단계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한번 털어준 다음에 이 좁은 걸로 콧볼 이쪽 부분에 음영을 먼저 주고요. 약간 사선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 눈 밑에 한번 아이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턱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일 수 있게 입술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인중 부분 이렇게 가져가 줄게요. 넓고 부드러운 브러쉬에 좀 연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내가 칠했던 부분을 이렇게 대충 막 그냥 지나가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또렷한 느낌이 조금 살죠?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해줄 건데 이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쿠션하면서 여기에 낀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덜어내주는 거예요. 모양은 딱 진짜 세미아치 느낌으로 조금 두께감 있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부터 잡아준 다음에 딱 이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손에 힘을 빼고 모양을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가면서 오늘은 그려줄게요. 원래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보통 눈썹을 그 아이 메이크업 길이에 맞춰서 그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이라인의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일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눈썹 먼저 그냥 해줄 건데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단계를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약간 이 밑부분이 아치 느낌보다는 조금 일자 느낌이 나게
힘을 빼고 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메이크업 따라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눈썹 그릴 때도 이렇게 눈썹의 사이를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메이크업의 느낌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눈썹 사이의 길이에서도 그 느낌이 진짜 미세하게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쿨 그레이 눈썹의 결을 살려주면서 이 톤을 조금 균일하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조금 더 이 눈썹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엄청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주변을 좀 만들어줘도 돼요.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를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좀 맞춰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눈썹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줄 건데요. 이 팔레트 진짜 여러분 너무 제가 얼마나 스포를 하고 싶었는지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 야금야금 뒤에서 몰래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팔레트 안에 블러셔랑 음영이랑 뭐 하이라이터까지 올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체리 컬러 너무너무 예쁘고 전 이 중에서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거는 좀 약간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이 음영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사실 항상 예쁜 컬러의 팔레트를 찾아서 쓰면 아이라인 대용으로 쓸만한 그런 진한 브라운 컬러가 없었어서 항상 그 컬러만 따로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 얘는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일단 여러분 겨울 쿨 좋아하신다. 그냥 이 메이크업 보지 마시고 그냥 구매부터 냅다 하시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한 컬러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컬러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쿨인 제가 썼을 때도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쿨한 핑키핑키한 컬러들로 이렇게 좀 조합이 되어 있는데 또 막상 발색해보면 그렇게 쿨하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좀 다양한 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톤들은 좀 뮤트 톤들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너무 이번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톤들이. 여러분 제가 요거 섀도우 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 체리밤은 좀 젤리 제형의 글리터인데 블루랑 퍼플펄이 좀 섞여있는 그런 글리터여서 눈에 얹었을 때 완전 신비로우면서 아이시한 그런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쿨톤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빛 피치 베이스 컬러인데 뮤트톤 분들이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컬러예요. 머추어 로즈 컬러. 이것도 역시나 여쿨 분들이나 아니면 뭐 뮤트 톤이신 분들이 단독으로 썼을 때 정말 분위기 있고 예쁠 만한 컬러고요. 요 체리업 컬러. 요거는 조금 입자감이 있고 약간 거친 느낌의 글리터인데 얘는 체리랑 실버펄이 또 이렇게 좀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뭔가 아이돌들 무대에 딱 섰을 때 반사되는 느낌의 그런 펄. 그런 느낌이고 그 옆에는 허시드 체리 컬러. 브라이트한 쿨 체리 컬러예요. 근데 요게 진짜 울먹울먹한 느낌이 지대로 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요 퍼지 컬러. 요거는 붉은기랑 옐로우기가 진짜 싹 빠진 음영 브라운 컬러라서 아이라인을 풀어주기에도 좋고 약간 언더 음영 주기에도 좋고 눈썹 채워주기에도 좋고 진짜 활용도 갑인 그런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러셔로 너무 찰떡인 이 블러시드 베리라는 컬러인데 요거는 여쿨인 제가 섀도우로 단독으로 썼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렸던 컬러거든요. 약간 나는 화사한 쿨톤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단독으로 쓰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요 쉘 위 핑크라는 컬러인데 요거는 또 쉬머한 느낌의 펄이라서 정말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반사되는 느낌이 너무 예쁘고 애교살 겸용으로 썼을 때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요 느낌의 메이크업 연출하고 싶으시면 일단 이 브러쉬를 꼭 구매하세요. 요거는 필리밀리의 885번 브러쉬인데 양쪽이 사선 커팅되어 있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딱 진짜 이 영역이 좁은 그런 팔레트들을 쓸기에 너무 적합한 크기라서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이 블러셔 부분 여기를 딱 사용해주기가 너무 적합한 그런 브러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쟁이고 같이 한번 써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꿀템. 그리고 좀 울먹울먹한 느낌을 낼 때는
영역을 조금 좁게 이렇게 블러셔를 들어가 줄 거여가지고 좁은 부위를 쓸 수 있는 이런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소르베 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를 전체적으로 약간 밝혀줄 건데 아이라인 그릴 영역까지 유분기를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얘는 약간 애교살 베이스로 썼을 때도 딱 예쁜 컬러라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넓게 그냥 칠해줄게요. 그 옆에 있는 요 머추어 로지 애교살 베이스를 깔아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은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발색이 진짜 미친 듯이 잘 돼서 딱 얹었을 때 이 발색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쌍꺼풀 부분도 얇게 한번 컬러감을 맞춰줄게요. 좁은 영역을 들어가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다음에 이 블러셔 컬러 있죠? 이걸 한 번 더 묻혀가지고 눈 밑에 한 번 더 깔아줄게요. 약간 울먹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이 눈 앞머리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콕 찍어서 앞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서 애교살을 이렇게 한 번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언더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 썼던 넓은 브러쉬로 포인트 컬러를 바로 얹어줄 건데 이 허쉬드 체리 팔레트 위에 한 번 이렇게 털고 얘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얹은다는 느낌으로 이 아이라인을 그릴 부분까지 쭉 빼져있기 때문에 길게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 털고 눈에다가 얹어줘야 발색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좁은 영역에 썼던 거를 같은 컬러를 살짝 얇게 묻혀가지고 이 눈 언더 부분에 음영을 미리 줘놓을 거예요. 점막 부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봐주다가 너무 담아가 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고 이게 좀 발색이 좀 진하게 되다 보니까 언더 점막에 채웠을 때 진짜 울먹울먹한 느낌이 지대로 나요. 이 밑에 이렇게 해줍니다. 쌍꺼풀 점막 부분 위쪽으로 지나와주면서 내가 아이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빼줄 건지를 얘로 대충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 음영 컬러를 살짝 좁은 브러쉬 있죠? 아이라인 그리는 이 좁은 브러쉬 이게 묻혀서 손등에다가 덜어가지고 거의 색감이 안 나올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이 애교살을 먼저 그려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메이크업 보면 막 애교살을 그렇게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이 퍼지 컬러를 베이스로 써줄 거거든요. 요거를 묻힌 다음에 한번 덜어주고 내가 아이라인을 그릴 영역을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라인이 보면은 약간 끝에 부분이 이렇게 좀 도톰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려서 날카로운 느낌이 나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따가 한 번 더 아이라인으로 그려줄 거예요. 여기 점막까지 눌러서 채워줄게요. 사실 섀도우로 이렇게 점막 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발색이 약해서? 근데 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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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채워져요. 그냥 살짝 이렇게 터치 정도만 해도 이 섀도우만으로 이 점막이 채워집니다. 눈 앞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앞트임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 앞부분도 이렇게 이어서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옅어지게 어때? 너무 예쁘죠? 이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확실히 이게 이렇게 선명한 브라운 섀도우로 이 아이라인의 베이스를 가이드를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줬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줘볼게요. 아이라인은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의 블랙을 써줄 건데 가이드를 따라서 점막부터 채워주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면 이제 다시 요 퍼지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점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스머징 해줄 거거든요? 젤 라이너의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 뒷부분은 안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뒷부분이 조금 선명한 느낌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줬고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7호 로즈번 요걸로 이 앞부분부터 이 뒷부분을 이어서 채우지 말고 이런 트임 효과를 좀 줄게요. 이제 펄을 얹어줄 건데 펄은 아이시한 느낌의 이 체리밤 컬러 눈 두덩이 중앙 부분을 얹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발라야지 컬러감이 조금 보이거든요. 얘가 또 쉬머한 타입이기 때문에 얹을수록 이렇게 딱 쌓여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하이라이터 컬러 쉐리 핑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앞부분 언더에도 콕콕콕
그리고 저는 요 입자 큰 체리업 글리터 이것도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눈 뒷부분을 입자감을 조금 이렇게 살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이미랑 함경식 선생님이 콜라보한 아이미 속눈썹인데 1호 포 이지라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얘가 다른 가닥 속눈썹이랑 엄청 다른 게 뭐냐면 이 끝 처리가 좀 날아가듯이 되게 가볍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속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붙였을 때도 너무 인조 속눈썹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속눈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닥 속눈썹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가닥 속눈썹을 구매를 해서 쓰면은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좀 이 길이감이 되게 일정하다 보니까 좀 인조틱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앞부분이랑 뒷부분까지 미리수가 달라가지고 정말 내 속눈썹 같은 그런 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이고 한 가닥짜리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짜가 뒤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쌍꺼풀이 얇은 편인데도 붙였을 때 막 이질감이나 이런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언더는 제가 속눈썹 아이미 속눈썹 같은 걸로 3번 포 언더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언더 밑에 전체적으로 붙여줬는데 진짜 불편한 거 1도 없고 내가 써봤던 언더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속눈썹이랑 내 속눈썹이랑 같이 붙을 수 있게 이 에스쁘아의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클린 블랙 컬러로 약간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꿀팁이 이렇게 속눈썹을 위에서 밑으로 빗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칠해주면 더 가닥가닥 잘 붙어요. 그리고 언더도 한번 이렇게 칠해줍시다. 이제 블러셔를 바로 해줄 거거든요. 블러셔를 할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좁은 영역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브러쉬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블러시드 베리 컬러를 묻혀가지고 한번 털어준 다음에 이 눈 밑에부터 칠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울먹 메이크업 특징이 눈시울과 콧잔등이 좀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느낌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냥 블러셔 컬러로 나와도 대박일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거는 진심으로 블러셔로만 이 컬러가 있었으면 진짜 맨날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최대한 톡톡톡톡 두드려주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낼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블렌딩을 해주고 콧잔등도 넓게 좀 블러리하게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 컬러 진짜 너무 예쁜데요? 콧잔등은 이 눈 시작점부터 콧망울 좀 위쪽까지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나게 눈 밑에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지 않아요? 그거 너무 이 볼 앞쪽에만 있어도 웃기니까 약간 이 뒤쪽으로 남은 양으로만 싹 쓸어줄게요. 이쪽에도 살짝 이게 이렇게 좀 포인트 스팟만 잘 잡으면 좀 울먹울먹한 느낌을 진짜 확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세로로 묻혀서 눈두덩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싹 지나가 줄게요. 컬러감이 좀 이렇게 통일되게. 지금 이제 하이라이터를 바로 얹어줄 거거든요. 일단은 이 쉐리 핑크를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코끝인데 딱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코끝에 꼭지점보다 조금 위쪽에 찍어줄게요. 이게 또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반사돼가지고 진짜 여기가 반짝반짝 내 얼굴에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하이라이터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콧대도 조금 높아 보이게 이 블러셔 칠해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얹어줄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볼 쪽을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주면 약간 입체감이 있어 보이면서 블러셔가 좀 뽀송하다 보니까 볼 쪽에 입체감이 좀 사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볼 쪽에 한번 이렇게 얹어놔주면은 너무 입체감이 죽지도 않고 예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면 이 볼에 냅다 얹는 게 아니라 이 눈 언더 애교살 끝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야 딱 봤을 때 입체감이 팍 도드라져 보이면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울먹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블러셔를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에다가 애교살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은 요 어모브 브러쉬 103번을 쓸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모브 브랜드가 아예 단종이 전체적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애교살 글리터 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 좁고 짧고 좀 단단한 이런 느낌의 브러쉬를 찾아서 애교살을 꼭 해주세요. 요거를 쉐리핑크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애교살 앞쪽에 그러니까 좀 좁은 영역에 얇게 칠해줄 때 진짜 좋아요. 애교살의 입체감이 있게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다르죠. 보통은 글리터가 잘 안 묻는 브러쉬가 많은데 얘는 글리터가 되게 잘 묻어요. 이렇게 해주고 좀 불그스름한 요 허쉬드 체리도 똑같이 묻혀서 글리터 위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얹어주겠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또 좋은 게 점 찍기에도 진짜 좋거든요. 아, 나 이거랑 비슷한 거 있다. 여러분, 요게 그나마 비슷해요. 이게 지금 숫자가 없어졌는데 피카소 브러쉬 중에 요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피카소가 조금 더 끝에가 퍼져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점도 찍어요. 이런 좁은 브러쉬 있으면 메이크업의 좀 퀄리티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애교살도 해줄 수 있고 퍼지 컬러를 살짝 끝에만 톡 묻힌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찍히거든요. 눈동자 밑부분 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섹시하게 찍고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붓펜으로 한 번 더 조금 찍어준 다음에 얘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겠어요. 그리고 좀 티가 덜 나게 쿠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 원래 이거를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 위에 블러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점은 좀 같이 있으니까 조잡해가지고 살짝 가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립 라인은 조금 도톰한 느낌이 들게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이 에뛰드의 재창조 메이크업 이걸로 이 입꼬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이 인중 부분 한번 깊이감 좀 주고 울먹 메이크업이라서 입꼬리를 막 너무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고 부각을 내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본격적인 메인 립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립 라인을 좀 확장을 시켜주면서 입술 톤을 좀 눌러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진짜 예쁜 꿀템 알려드릴게요. 아마 요거는 뭐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요 에스쁘아의 크림 매트 립 중에 발렌타인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근데 요 컬러가 약간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고 뭔가 딱 중간 톤인데 조금 채도가 낮은 느낌의 MLBB 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딱 진짜 립 라인 요렇게 확장시켜주면서 베이스를 딱 눌러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확장만 시켜주면 원래 내 입술 색깔처럼 이렇게 좀 눌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구각이랑 안쪽에 컬러감이 잘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약간 오버립할 때 베이스로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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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는 이 같은 라인의 허쉬드 체리 컬러를 써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립 컬러는 체리 그 자체인데 딱 보기에는 엄청 진해 보이지만 여러 번 덧바를수록 더 컬러감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립이에요. 일단 요거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요 칠링칠링이라는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 요 칠링칠링도 진짜 하나쯤은 다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컬러. 엄청나게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미지근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컬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엄청 얇게 쫀득광이 올라오는 그런 립인데 딱 이렇게 아래만 바르니까 위아래 차이가 더 나죠. 진짜 색감이 되게 시스루하면서 입술에 진짜 탱글광을 만들어주는 립이거든요. 팁을 보시면 누르는 대로 눌리거든요. 내가 입술이 좀 굴곡진 곳을 바르거나 구각을 바르거나 립 라인을 채우거나 할 때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엄청 편하게 발려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발라도 약간 쫀득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메인 컬러를 발라줄 건데 얘는 진짜 여러분 보시면 반할걸요 그냥?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딱 한 번 발랐을 때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한번 발랐을 때 딱 요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죠? 바를수록 계속 겹겹이 쌓이는 그런 립인데 이 립만의 장점이 탁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30초 지나면 컬러감이 더 예뻐져요. 약간 내 입술에 쫙 달라붙으면서 조금 더 채도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나의 하리 진짜 립 너무 미친 것 같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입술을 음파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이 팁만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예쁘게 밀착이 되면서 발려요. 지금 한번 발랐을 때 요 정도고 이게 또 밀착이 완전히 되면 30초 뒤에 더 예뻐지거든요. 제가 한번 더 발라볼게요. 딱 아까랑 또 다르죠? 내 입술에 둥둥 뜬 느낌이 아니라 밀착이 쫙 돼가지고 진짜 뭔가 입술에 과즙을 문댄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 더 발라볼까? 이렇게 바를수록 이게 컬러감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착색력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촉촉의 립들은 다 너무 예쁜데 착색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붉으스름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딱 그 정도? 그걸 라인만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유지력도 다른 촉촉이 립들에 비해 조금 긴 편인 것 같고 이 독보적인 이 광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립은 총 6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진짜 원픽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다 예뻐요. 진짜 수분광보다는 오일광 느낌이라서 과즙에 진짜 절여진 느낌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허시드 체리 팔레트랑 이 허시드 체리 립의 조합은 진짜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 어쨌든 립은 이렇게 딱 바르면 딱 끝났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다 끝나서 헤어스타일링을 얼른 하고 와주도록 할게요. 체리체리한 요 버건디 같은 요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줬어. 머리도 약간 요렇게 잔머리를 좀 이렇게 빼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줬고 앞머리가 짧아가지고 최대한 티 안 나게 넘기려고 넘겨보기는 했는데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나름? 조금 더 완성도를 주기 위해서 이런 단단한 브러쉬 있죠? 여기 쉐딩 컬러를 진한 걸 묻혀서 이 헤어라인 여기를 좀 채워주면 더 예쁠 것 같아. 여기가 채우고 안 채우고가 다르거든요? 어떤가요? 좀 다르죠? 옆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끝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에스쁘아의 허쉬드 체리 컬렉션이 런칭 기념으로 1월 28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선런칭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에스쁘아 제품으로 2개 이상 구매를 하시면 이 랩탑 파우치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이랑 저와 메이크업 취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구경 한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